들어가 이거. 아,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드디어 이 녀석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바탕화면 해도 아주 세게 깔려있는 내 싹바가 접는 챔피언. 자, 이 챔피언을 오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이 챔피언이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이 챔피언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챔피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는 살짝 맛보는 느낌으로 연습 모드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일단 요렇게 생긴 챔피언이고, 그리고 평타. 야, 이 녀석이 패시브가 중요한데, 내가 적을 때리면은 그 적의 10%의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10.4 훔친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어쨌든간 이거 때리면 방어력이랑 그 다음에 마방이 올라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중첩이 됩니다. 보시면 애들 계속 때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개꿀인 게 뭐냐면은 이 녀석들 한 대씩 다 쳤잖아요? 이 녀석들이 똑같이 이게 그대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만약에 근처에 미니언까지도 있다 하면은 이 미니언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녀석도 이렇게 마방이 올라간다 이 말이지.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툭 치고, 이렇게 툭 치고. 이 세 명이 다 마방이 깎여요. 보이시죠? 자, 요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쓸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Q스킬. Q스킬은 이제 찌르기인데, 처음에 창에 맞은 친구는 140의 피해를, 뒤에 있는 친구는 조금 덜 받는 그런 효과인데, 약간 파이크 Q 예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패시브까지 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리 아군과 인력과 천력의 스킬로 연결된 상태라면 둘 다 적중한 적 챔피언 하나당 체력을 회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뜻이냐, 이거 이 스킬로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연결고리를 해주고 이때 Q를 맞춘다 하면은 이 친구랑 나랑 피해복이 됐다 이 뜻이에요. 약간 탈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리고 W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녀석을 딱 때려가지고 에어버 살짝 시킨 다음에 내려줘서 약간 방어막을 올린과 동시에 겁나게 느려져요. 이때는 진짜 개 느려. 그냥 싹바가지 없어 이거. 아, 내가 해봤는데 이거 난이도로도 이거 개 느려요 이거 진짜로.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 다시 탈 수 있다면 이렇게 타가지고 맨 앞에 적을 이렇게 뒤로 때리는 약간 예전에 볼리베어 느낌으로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킬은 이렇게 아군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데, 이 아군과 연결시켰을 때 내가 E를 한번 더 눌러.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요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이 사이에 있는 적군들을 기절로 시켜가지고다가 딱 고립을 시켜서 그때 그냥 겁나게 때리는 거지 여러분들. 이래가지고 요런 식으로다가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기는 이제 갈리오 예전 버전 궁극기처럼 있는데, 스카드궁이라고 보시면 돼. 그냥 이 범위 안에 있는 적들이란 적은 그냥 다 끌고 와 그냥.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때는 전멸 쓰고 도망갈 수도 있고, 도주기겠다면은 이때 도망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을 궁을 썼을 때 묶어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묶어두냐. W로 묶어버리거나, 이때도 어차피 이렇게 된단 말이야. W로 묶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이 스킬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 거리가 된다 하면은 2로 묶어주는 거. 이렇게 궁을 하면서 2를 딱 기절시켜놓고 딱 키를 찌르면서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요런 느낌으로다가 쓰시면 좋아요. 보면은 궁극기가 자기 폭발에 이렇게 근처 적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 다음 2초 동안 적들을 계속 잡아당기며 120의 피해를 입힙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끌어들이는 판정이어가지고 무주기 쓰면 빠져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멸을 쓰고 나가는 거는 못 막아. 아, 혹시 모르니까 연습을 한번 해볼까? 1렙부터 W 찍을 테니까 바로 싸우자. 아니 근데 야쏘면은 300까지 버텨야 돼. 와씨, 와씨 개멋있다. 아 개부럽네 저거. 와야 근데 공속 들어야겠다. 야, 공속 너무 느리다. 아, 가보자. 어차피 야쏘면은 1레벨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천천히 그냥 당겨가지고 싸우자. 야, 이번 판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웃겨드리려고 조금 이제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제대로 된 레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레 개똥챔이라고 뭐 그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본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까지 그래도 좋았다. 그러니까 기절 되게 짧아 이거. 기절 몇 초야? 기절 시키고라고만 적혀있는데 기절이 몇 초라고도 안 나와 이거. 아 여기 있다. 아닌가? 없네.
설마 샤코가 보스로 올라나? 여기 칼라블이 있어가지고 상대 레드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위에 있네 역시. 가자. 이거제. 야 이게 좋다니까 진입 진입은. 다 해보여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 믿지? 가보자! 이로 먼저 묶고 잡바 때리고 도망가 풀로. 이거제! 개섹시해. 도망가버려? 아니야 렉 괜찮다니까? 아닌가? 이번에는 신속신으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기동신 가봤는데 기동신은 좀 별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신속신 가가지고 이속 확실하게 가족에 해서 한번 해보자. 렉 뚜벅이 같아서 좀 꺼려진다고요?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지 뭐. 이로 묶어놓고 얘 Q가 회복이 되는 게 좀 쫄깃하네. 와, 야, 어그로 진짜 좋긴 하다. 그래, 죽긴 했다만, 이런 식으로다가 어그로 핑퐁 해주면서 버텨주는 거. 어차피, 싸우고 나서 또 교전 일어난 거여가지고, 이 정도면 야무진데? 회복하면 한 명 더 잡을 수 있었겠는데. 근데 Q가 회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봤는데 한 3, 40 정도 차더라고 Q 맞췄는데. 그렇게 회복량이 높진 않아. 그리고, 이게 Q가 주물력과 관련된 회복량이 올라가가지고, 찍어도 찍어도 뭐, 많이 오르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야, 미안하다. 아 맞아요 맞아요 헤드리더 스턴 맞아요. 근데 내가 이가 그러니까 발동되려면 조건부가 좀 있어요. 범위 안에 있어야 돼. 범위 어느 정도냐고. 넓어. 엄청 넓어요. 근데 이게 결속되고 나서 몇 초 뒤에 이를 쓸 수가 있어요. 범위는 엄청 넓어 이가. 내가 봤을 때는 레온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다고요? 정확합니다. 뒤지게 맞을걸요. 아 근데 Q가 확실히 그게 느리다. 발동이 느리다 Q가. Q가 찌르고 나서 좀 있다가 약간 발동되는 느낌? 그런 게 좀 있어요. 렐은 서포트밖에 없냐고요? 아직은? 서포터 괜찮아요 얘. 와 야 근데 시야를 드럽게 못 먹어. 공속이 그냥 쌍방아지 없이 느려. 무조건 공속 들어야 돼 이 정도면은. 아 너무 느려. 진짜 이거 안 돼. 이 정도 공속이면 시야도 못 먹어. 아니 춤만 찌린다니까 얘? 2! 아! 야 2가 범위가 짧다 생각보다. 이거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은 렐이 좋으려면 온딜이 잘해야 돼. 제일 필수야 그게. 아 근데 확실히 진짜 맛깔난다 야. 그렇지 않아요? 이미씨도 그렇고 어그로도 그렇고. 오케이 오케이. 야 야수 궁 아직 없어가지고 가면 안 돼 이거. 끌어들임 끌어들임. 가자! 이 와우! 어어어어어 에이씨 소 테이스트! 이거지! 야 야스오랑도 잘 맞는다. 이게 콤보가 확실히 W 궁 그 다음에 E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절 효과까지 해가지고 콤보 넣어주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난입 어떠냐고 하는데 난입 자체가 이동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내렸을 때 난입을 들어도 엄청 느리더라고. 그래서 약간 호불호 갈릴 것 같아요. 여진이 또 괜찮기도 하고. 뭐야 누가 봐도 가짜인데 이거? 누가 봐도 가짜인데 이거? 아 샤코 왜 이렇게 정직해 애가. 어 들어가. 아 까비 나 이 있어가지고 바로 호응 되는데. 어 들어가 이거.
와 미쳤다. 이니시 지린다니까 얘들아. 이거 이게 진짜 극한의 한타력을 발휘하는 그런 챔피언이라서 AD형 갈리오 느낌이 살짝 납니다. 레오나랑 갈리오랑 클레드 합친 것 같아. 레오나랑 클레드 합쳤으면 원딜들이 개싫어하겠다고? 나만 재밌으면 되지 뭐. 두 번째 아이템은 망자의 가복 갈게요. 아니다, 원딜 잘 컸으니까 그냥 지크 가야겠다. 지크의 융합이 이번에 버프를 먹어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지크의 융합 올릴게요. 수호자 들어도 되냐는데, 근데 수호자보단 여진이 낫긴 해 차라리. 왜냐면은 진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스킬들이 다. 스킬은 일단 W 마스터 한 다음에 2마스터 하고 있는데 차후에 변경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내리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하면서 느낀 건데 얘는 어떤 용이냐, 어그로 핑폼 그리고 한타예요. 오브젝트 컨트롤 이런 거보다는 무조건 한타로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는. 어 샤쿠샤 또 스틸하러 왔구만. 나이스. 야쏘랑 이 스킬을 바로 발동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네. 이렇게 면상구 하나 꽂았고. 야 여기서도 이게 되네 이가. 나이스. 어 뭐야 이 왜 발동 안 됐어. 너무 멀면 또 발동이 안 되나 보다. 바로 가죠. 바로 가자. 나이스. 이가 에어공 판정이라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지? 가 있었어! 페이스트! 에거제! 어, 소리 나왔다. 까비.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아, 일단은 도와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은 딜량은 역시 탱커형답게 좀 적당하게 나온 것 같고, 시야 점수는 좋습니다. 뭐 일단은 레를 이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좋은 점은 이니시가 좋다, 한타가 좋다, 어느 정도의 어그로 핑폭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서포터로서는 약간 판테온인데 더 탱탱해진 판테온 느낌도 나고, 갈리오 느낌도 나고, 클레드 느낌도 나고, 스카노 느낌도 나고, 그냥 다 좋고 같네. 어쨌든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제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